10월 29일 화요일 11시 겨우 일출 남양주시 다산동 자정이고요. 겨우 일출. 여기는 마천 무슨 동네냐? 송파구 마천동입니다. 정말 존버만이 살 길이다. 삼출완 12시 반 하남시 가미동 전투 행군 중 송파 가자. 와, 차 너무 귀여운데? 여기는 송파구요. 경기도 하남시 가밀에서 행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출 감자 정말 힘들구나 대리. 3시구요 사출완입니다. 여기는 김포 풍무. 어우, 빡셌다 빡셌어. 그 골뱅이 지하주차장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데 정말 지진났습니다. 게다가 차는 또 카니발이야. 아, 4층 내려가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네. 지진난다 지진나. 아니 신축 건물인데 왜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좁게 골뱅이로 만들지? 그 이유가 뭘까 그거? 감사합니다. 예. 어우, 차 타고 탈출.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3시 반 오출완이고요. 마지막 착지는 강서구 공항동. 집까지는 1.5km. 이 상황에 다시 나가느냐 시마이 치느냐. 못 칠 거요. 시마이 각이지요. 따릉이를 타고 오끼리를 해보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1시간 반 만에 겨우 일출이를 감았는데 봉사하게 생겼네. 이거지 고르고 골랐는데 결국 코리를 잘못 감았습니다. 잘못 감았어. 아, 좋은 거 다 넣어지고. 아, 젠장맞이 일봉사완. 여기 어디야? 서대문구 남과자동입니다. 꽃하고 신촌으로 꽂고. 아, 뽕대에서 이거 강서구 들어가는 거를 감았네요. 장거리를 감아야 되는데 삥삐리 삥삥만 타고 있네요. 젠장. 어쨌든 이출 갑니다. 이출완 강서 삼출 꼭. 오, 나이스 샷. 바로 부위에서 삼추리를 갑니다. 갱내미로. 여기가 내가 자주 왔던 곳인데 갈비살이 졸라게 비싸졌어. 돼지갈비 1인분에 25,000원. 와, 돼지갈비에 뭐 변태 둘렀어. 1인분에 25,000원은 진짜 선 넘은 거 아니냐? 돼지갈비가 지랄난다 지랄라. 아무튼 삼추리. 삼출완이고요. 삼출완이고요. 여기는 갱냉 구청역입니다. 학동 가자. 사출 가자고. 아, 근데 방금 전 K9 승님 술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내리자마자 오바이트 그냥 갈겨버리시냐. 아우, 더러워. 뒤집었네. 사출 삥콜 갑니다. 삼분은행 갱냉 구청에서 뭐야 3분 은행 어딘지 모름. 사출 갑니다. 아우, 뭐야 저거.
연주역 5번 축으로 나왔는데 다섯 번째 코리를 감았습니다. 그럼 간다능. 5출 완이구요. 따릉이를 타고서 영등포를 가겄습니다. 아, 야 고장났냐 따릉이. 이후. 야이씨. 아 개 싹치네. 둘 다 고장이네. 그럼 뭐 행군 해야지 뭐. 그럼 뿅.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20m 코리가 딱 감겨서 6출을 가겄습니다. 지하 2층으로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이거. 6출 갑니다. 6출에 착지맥에 우리 뚱랑이 누나네 집 붙였네. 아유 지하 2층으로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이거. What the fuck. 지금은 2시 20분이고요 6출 완입니다. 여기는 뚱랑이 누나가 하는, 아니 뚱랑이 누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골뱅이집 근처인디 뚱랑이 누나가 없어서 패스 하겄습니다. 사실 돈이 없습니다. 진짜 돈이가 개 조토 없어서 찬밥, 더운밥, 쉰밥, 개밥, 썩은 잡채밥, 남이 먹다 남은 김치국물, 묻은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 뚱랑이 누나네 가게에 가서 골뱅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젠장. 이것은 비극이다. 비극. 홀리 쉣. 7출이를 달라는. 뭐야 여기다가 볼일 보면 되는 거야.